그 밤마늘이 그 이만해 그 이거 공짜 줘갖다. 머리 쳐주세요. 오늘 남편 좀 보죠. 연기 진짜 못한다. 아니 남수바이가 무슨 담내 팔아가지고 마늘 팔아가지고 뭐 많이 샀다. 많이 샀죠. 오징어도 샀고. 뭐 복숭아도 샀고. 복숭아. 오징어도 샀고. 아이고 야 정임이가 뭐 장에 가면 뭐 남수박 몰아가지고 오라 하던데. 그 우리 정임이가 그래대. 그 마트에 가면은 아니 남수박 못 데리고 간다. 남수박 가면 막 초이스 엿는다. 황도 하나만 주세요. 어 이면수 맛있겠다. 이거 오징어는 얼마예요? 다섯 마리만 줬어요. 아니 시장 가가지고 우리도 팔았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거 팔아줘야 돼. 아이고 잔소리 한다. 진짜 그 복숭아한테 꼴쩍 다 물렀다. 남서방 주석 없이 가자. 창고. 야 여기 어디예요? 와, 창고야 여기. 창고. 와, 엄마 고추 창고. 많이 하셨네. 그래도 그냥 없는 게 없군요. 응? 응? 없는 게 없어요. 이거 섞는 것도 이거. 없는 게 없지. 뭐 있는 게 다 있어야 해먹고 살지. 이거를 이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야 돼. 맛있겠다. 가정이 좋은데. 인삼이전 정말 맛있죠. 근데 이거는 바짝 튀겨야 되겠어요. 이 뼈까지 다 먹으려면. 바짝 안 튀기도 돼. 그래요? 이거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날그릇 찢어서 또 회 지금 뭐 먹어.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시왕 뭐. 그런 게 잘 안 뒤비게 뒤비게 빨리 뒤비게 빨리 뒤비게 함 들어왔을 때 4월 달에 뭐 4월 달에 했어 4월 달에 3월 달에 했는가 그렇던데 3월 네, 3월 25일 3월 뭘... 그 문제 끼는 건 그래 3월 25일 기가 막히셔가지고 어머니가 함을 한다 왜냐하면 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한 번도 못 와봤잖아요 뭐... 집을 장인어른 장모님도 울진에서 좀 뵙고 그러려고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선 토요일 날 한 12시인가 출발했는데 밤 12시 왜 이렇게 12시 차가 막히는지 12시에 왔더니 12시에 몰라가지고 저 밑에 포항으로까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여튼 그냥 도착하니까 12시야 아이고 먼저... 아이고 하여튼 너무 많이 걸리고 올라갈 때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명절 때는 구조에 왔다 가는 명절 때 모아 명절 때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딴 집에도 모아 명절 때 왔다 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잘못 차가 왔다가. 밀리고 하기 때문에 모으고 우리뿐 아니라 이거 다 와 안동이 그렇게 유명하다잖아요 강고등어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는 원인이 이 영도 쪽에 와야 사가지고 그 길이가 이제 그 통하는 길이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안 써. 짊어지고 딱 거기서 가네가 가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안동 쪽으로는 아주 쉽게 말해요. 해가지고 쉽게 말해요. 그래서 안동고등어 그걸 하는 연구를 했는 게야. 안동고등어 맞추면 적당하다.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래. 가제가 안동서 팔고 이렇게 안간 고등어가 유명하다는 거. 장인 장모님의 말씀인즉 이곳에서 고등어를 잡아 가늘에서 안동을 가면 시간상 간이 딱 맞게 되기 때문에 안동 고등어가 유명해졌다는 말씀. 야, 이런 말씀을 이런, 하셨던 거구나. 야, 이건 정말 희한한 방송이네요. 정말 희한한 방송이네요. 한국말을 터져서 터져서. 이거는 그럼 뭐 이렇게 간할 것도 없네. 간 다 해줬잖아. 아. 또 요렇게 똠박똠박 지어가 이렇게 있는 수도 있고. 아 잊어버렸다. 복숭아 하나 더 가져와가 이어줄겠는데. 두 개 있는데. 누구를 이어줘? 남서방님. 어 따가올까? 그런 거. 따가오소. 역시 영신호 귀가 다리긴 다리인데 야문데 어떻게 귀여라고 어, 그래요? 와, 아이고, 야, 진짜 복 터졌다, 우리 양서가. 그러니까. 어, 이쁘다. 저게 복숭아리구나. 매운맛. 매운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터진 지 오래는 못 했어.